제대로 먹지 못하고 추운 사무실에서 자던 어느 날 준디에게 이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. 하루 지나면 안면, 하루 지나면 한쪽 팔, 하루 지나면 다른 쪽 팔. 이름도 모르던 그놈이 찾아왔다. 준디의 몸은 며칠 사이 전신을 못쓰게 되었고 숨조차 스스로 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. 준디는 회복을 위해 악착같이 몸을 움직였다. 죽음의 문턱에서 유턴한 나. 암울하기만 했던 청춘의 한 페이지에 이런 나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? 돌이켜 생각해보면 늘 비상을 꿈꾸었다. 서툴고 느리지만 절실하고 오롯한 날갯짓이 나를 이곳까지 이끌어왔는지도 모른다. 지도 학생이 직접 읽고 소개하는 교수님의 책 굿모닝, 줌모닝. 파란만장한 삶의 벽 위를 날아오르신 멋진 교수님의 삶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.